안녕하세요. 박상희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한 해 의원 1인당 평균 2.6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또한 5분 발언, 도정 질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올해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민생을 살피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4월 한 달간 경기도의회 의정 소식 알아봅니다. 지방의회 최초로 복합 문화공간인 경기마루가 개관했습니다. 경기마루가 개관하면서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회 도서관을 의정지원정보센터로 운영합니다. 청소년들이 일일 도의원이 되는 청소년의회 교실이 열렸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작년 한 해 발의된 조례안 중 우수 조례를 선정했습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복합 문화공간인 경기마루를 개관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고 의회의 비전을 담기 위해 복합 문화공간인 경기마루를 개관했습니다. 경기도의회 1층에 들어선 경기마루는 인포메이션 코머스, 아카이브 큐브, 의정기념관, 소통갤러리, 본회의 체험관, 의정지원정보센터 등 총 6개 공간으로 구성돼 도민 누구나 의회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설로 주목을 받은 경기마루에는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소통과 화합, 희망과 변화, 의지와 실천 등 의회의 비전을 담은 3D 영상이 상영되고 있으며 전시관의 심장인 아카이브 큐브에서는 의정 성과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시 체험물인 큐브와 카드를 통해 열람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본회의 체험관은 실제 본회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AI 의장에 의해 의정 체험을 할 수 있어 의회의 기능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시해설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한시적으로 지향하고 개별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관을 개방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마루 개관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특별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의회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문화공간인 경기마루의 개관을 기념하는 다양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획전시 공간에서는 경기도의회 청사의 역사를 돌아보기 위한 개관 특별전 청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도의회 청사 모형과 사진 등을 활용해 도청과 의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의회가 효노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교 시대를 시작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청사를 주제로 경기마루 개관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1956년 개원 이래 세 번의 이전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청사의 변화는 물론 당시의 의정활동 모습을 모형과 사진을 통해 관람할 수 있고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경기의 유래와 경기도청의 전신인 경기감영에서 이어져 온 경기도 청사의 역사를 함께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관에서는 경기도의회 도민의 삶에 깃들다라는 주제로 도민의 삶을 바꾼 의정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의회 역사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도록 200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 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결과와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우수조례 등이 반영된 의정성과 40선을 선보여 관람객들이 의회의 활동과 업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해 도민과 소통할 예정이며 경기마루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광교 신청사에는 의정지원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기존 의회 도서관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의회 도서관의 명칭을 의정지원정보센터로 변경하고 의정자료 열람뿐 아니라 도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광교 신청사에 들어선 의정지원정보센터는 태블릿 PC 24대를 갖춰 전자책을 포함한 다양한 의정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무인 도서대출 반납, ICT에 기반한 안면인식 미디어월 등 스마트 정보도서관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지원정보센터는 단순히 도서대출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특화 전문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한 미래형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ICT 기술, 즉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탑재한 로보틱스 자동대출 및 반납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솔루션을 적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의원과 도민의 정보통신 기반 소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의원 및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에 대하여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기능을 활용한 전문적인 회신 서비스인 리해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정지원정보센터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의회의 의정 데이터베이스 제공과 통합 검색 환경을 구축했으며 회의록, 간행물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의정지원정보센터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료 열람이 가능하고 대출은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청소년들의 의정교육을 위해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 교실이 포천 가롤중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포천 가롤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의회 교실은 청소년이 일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경기도의회 대표 프로그램으로 실제 의사진행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이날 학생들은 도의원 선서 이후 자유로운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내 자습실 설치에 대한 2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으며 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체험학습 장소 학생 추천 및 선택제 조례안 안건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사 일정을 마친 학생들은 도전 골든벨 퀴즈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의원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의원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고요. 또 오늘 1일 의장으로 함께 하게 돼서 매우 보람찼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학교의 상황에 맞는 의회 교실 운영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민주적 토론 문화를 배우고 의회 정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작년 한 해 경기도의회는 300여 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중에서 도민 생활에 이바지한 조례안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총 388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경기도의회가 2021년 제정된 조례 중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습니다. 우수 조례 중에는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기도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제한 조례안과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이 선정됐습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진로 직업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30여 건의 조례안을 선정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조례안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주민조례 발안제 등의 도입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 발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건의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개선 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 개편,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 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제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인 지난 2020년 12월에 전면 개정됐으며 올해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359회 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6월 1일 지방선거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원들은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를 447명에서 463명으로 늘리고 선거구를 158개에서 162개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신청해 이번 획정안이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심의를 마친 점을 비판했으며 파주시 선거구의 경우는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초안대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돼 2인 선거구의 경우 87개로 늘어나고 3인 선거구는 69개로 줄었으며 4인 선거구는 5개, 5인 선거구는 1개가 신설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가결되면서 광역의원도 지금보다 12석 늘어난 141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늘어난 의석수만큼 경기도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11대 의회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 마칩니다.